심천화 강정임,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혀 가책과 반성, 후회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건 심천우가 살해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 경찰의 계속된 설득과 또 경찰의 추궁 끝에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 새로운 내용도 저희가 출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심천우가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툭친이 죽었다. 툭친이 죽었다. 함께 보시죠. 1차 경찰 조사.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손실을 감금하고 다른 일을 처리한 뒤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 나는 건들지도 않았다. 심천우는 제일 처음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다가 계속된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추궁 끝에 2차에서는 이렇게 말을 번복했습니다. 툭 치니까 죽었다. 툭 치니까 넘어지면서 잘못됐다. 정말로 황당무계한 변명을 심천우는 한 겁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그런데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심천우는 계속해서 툭 치니까 죽은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천우와 달리 강정임은 여성 프로파일러 투입 이후 태도가 협조적으로 변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이밀규 창원 서부서 형사과장은요. 이 남성 심씨, 심천우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관련 검사까지 현재 경찰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심천우가 이 사건 한 달 전에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심천우가 지난 4월 지인 3명에게 부동산업을 종사하는 남성 골퍼를 대상으로 타깃으로 한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절당하자 육촌 동생에게 야, 저 남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고 범행을 제안했고요. 달리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납치 등의 범행을 계획했지만 타깃을 삼은 남성의 차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지 못해서 남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또 한 번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요, 3차 조사에서 오늘 아침 3차 조사에서 심천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범행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이 고성을 지르고 도망치려고 해서 손으로 목을 누르다 보니 죽었다. 김병 박사님, 네. 툭친이 죽었다. 돌아와 보니 죽어있더라 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목을 졸랐다 라고 실토를 했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실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걸 인정했는데 본인이 죽이지를 않고 손발을 묶고 이제 입을 가리고 났는데 잠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죽어 있었다라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얘기를 했죠. 근데 국과수에서 이제 그 부검을 아마 했겠죠. 결과 이제 목 졸려서 질식사한 결과가 좀 나온 거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해를 좀 자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애당초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단순하게 돈을 좀 몇 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범행 전에 케이블 타이어 마대자루까지 준비를 했던 거로 봐서는 단순하게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심천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 상태까지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게 정말 면밀하게 좀 조사를 이끌어내서 최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자백을 더 받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심씨는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어제 저희 돌직구초에서 심천우가 검거된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도해드리면서 심천우의 표정 변화가 없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경찰의 조사와 일치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언론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전혀 얼굴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표정도 거의 무표정하고 담담하죠. 얼굴을 안 가린다? 예, 담담한 표정이 마치 그냥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정도의 심리가 보이는데 저런 심리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굉장히 지능이 높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가 있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굉장히 지능이 낮아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적절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 엽기 살인마 오원춘 같은 경우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천우 씨가 처음에는 이제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한 게 많잖아요. 번호판도 준비했고, 뭐 밧줄도 준비했고, 뭐 마대자루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머리를 좀 써보려고 굉장히 고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드러나는 범행 과정을 보면은 아주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런 종적을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저분이 사이코패스일 확률도 있지만 지능이 좀 낮은 범죄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심천우가 사이코패스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원춘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둘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원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지능이 낮아서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낮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는 어떤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좀 전두엽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지능이 이제 보통 이상이거나 보통보다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없고 지의식이 없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데 이 사람의 전직이 캐디예요. 캐디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정 노동이 가장 심한 그런 직접 중에 하나에서 사람들의 골퍼 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춰야 되는데 뭐 캐디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연인 관계인 여자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는 뭐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얘기한 대로 그 본인이 수배가 됐고 뭐 우리나라 전체에 수배가 된 상황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체포 당시에는 좀 약간 자포적인 상태가 아니었나. 뭐, 될 대로 되라. 사형시켜주세요. 하는 식으로 나온 식으로 약간 자포적인 상태에서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 한 달 전에, 박승규 전 대변인, 다른 남성을 타깃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에 납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아마 그분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좀 섬짓하겠죠. 섬짓했죠. 예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으로 봤을 때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 사이코패스인 것 같더라. 너무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학문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거의 모든 언론을 장식했던 사건들 보면은 범인들이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우리 앞에 프로그램 하면서 했던 그 인천의 여고생 자퇴한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세상 풍조가 살인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화 많지요? 그런 드라마 많지요? 그런 게임 많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건과 그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이 저지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제가 저 기자 시절에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반 했었어요. 아, 맞아요. 진행하셨죠. 예, 예, 예. 예. 그때 굉장히 그 비난도 많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공개 수배한 사람들의 46%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검거율 상당히 높고요. 예, 예. 이번에도 그 여관인가요? 그 저 모텔의 주인이 신고를 해서 잡았잖아요. 얼굴이 공개되고 범행 수법이 공개되고 이런 분이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로 끔찍한 위험에 35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채널A도 마찬가지고 종편이나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경각심을 좀 주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 노력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급기야 선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네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